한국에서 이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뛰어올랐습니다. 윤창중, 윤칼세 대표,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윤칼세 윤창중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윤창중은 방금 전 정다운 목사와의 면접을 통해 자유통일당에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백의 총군으로 입당할 것임을 완전 합의하고 들어왔음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무능한 문재인 정권, 친중 사대주의 좌파 정권에 저항하면서 투쟁해온 정다운 목사와 자유통일당 김문수 당대표의 투쟁 전설에 자유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갈 각오로, 순국의 각오로 자유통일당 입당에 흑기 의했음을 여러분에게 신고합니다. 정다운 목사와 저는 사실 제가 7년 전 대한민국 언론과 좌파 적대 세력에 의해서 생매장 난도질을 당할 때 저에게 고난의 터널 속에서 저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정다운 목사요. 그 이후 7년 동안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서로 소통해온 정신적, 정치적 동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정다운 목사님께서 어제 보석 적부 심사를, 영장 적부 심사를, 실질 심사를 하러 가기 직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권유했습니다만 저는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원천 무효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석방, 그리고 미친놈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전경은 목사의 시국관, 한미 동맹 파괴, 한일 전통적 우반 관계의 파탄에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정다운 목사의 절통같은 시국관에 공감을 표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백의 정군 자세로 우리 자유통일당에 입당할 것을 약속했고, 방금 전 30분간의 면담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상세히 확인하고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처음으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신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분노하고 문재인의 무능한 친중 좌익 북쪽에 저항하기 위해서 광화문과 대한문과 서울역에 모여 벌써 3년 3개월 동안 이 험난한 태극기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자유통일
독일 땅을 중심으로 광화문과 대한문과 서울역에 모이고 있는 태극기 애국시민 세력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대동단결을 이루어서 김문수 당대표의 지도력 아래 4.15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정치적 실현과 누명을 우리가 해결하고 저 종북 좌익 정권을 부러뜨려서 다시 한번 우리 자유 애국 시민 세력이 이 땅에 진정한 보수 우파 정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의하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시민 세력이 정치 지도자든 시민단체의 지도자든 이제부터는 정치적 이념과 신념과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하등의 차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감정의 악몽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 윤창중은 작은아마 미랄 역할을 할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유통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이요 제 인생 일대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저 윤창중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호소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